자, 오늘은 이제 밑반찬 김치 종류가 많잖아요. 저희가 제가 다 담잖아요. 어머니가 보내준 것도 있고 열무김치 신 것도 많고, 예, 아직 배추김치는 뭐, 김장김치는 장례권 다 먹었고요. 그저 오이김치 담은 거 많고요. 예. 또 부추 겉절이 담은 것도 이건 또 있어요. 예, 영상 안 올렸을 뿐이에요. 부추가 그 상태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쭈글쭈글쭈글하길래 이제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영상이 안 올렸어요. 메밀전 부쳐 먹은 것도 올려야 되는데. 장모님이 사다 놓은 거, 예, 받아가준 선물. 남해안 멸치예요. 새멸치. 지리멸치라고 부르고 가늘새짜. 새멸치가 원래 볶음용인데 지금 가늘새짜라고 보시면 돼요. 새 새발낙지 할때그그 그, 그런 뜻이에요. 새 새면도구 할때 새짜 아니고요. 새새 새, 새. 새가 이 알다는 뜻이에요. 촉촉맞다. 예. 가늘다. 예. 가늘새짜라. 장어구이. 장어구이 소스가 진짜 저 장어를 하도 요새 많이 먹어서. 수선형 누나 때문에 덕분에 그냥 장어를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고프네. 요새. 아우, 에어컨 틀어놔서 막 재채기 나와요. 이제 아몬드가 뭐 있으니까 준비된 거고요. 아몬드는 해바라기 씨나 아마 영상 찍어요. 사모님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또 사모님이 영상 찍는다고 바로 나왔어요. 현대까지 주무시다 나왔어요.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딱 눈치채고 자기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죽지 않았어요. 45세 뭐총 맞지 않으면 안 죽어요. 예. 숨좀 쏴주길 바랍니다. 예. 북한에서 누가 간첩 안 넘어오나? 북한의 HID 특수 용어는 안 나오나? 폭발하는 거. 수중 폭파대. 우리 동탄 호수공원 폭발해달라고. 이 해경이 사는 동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최여사 사는 동네. 아, 죄송합니다. 최씨입니다. 예. 최씨 비영리하자. 예. 힘들어요. 예. 고구려의 조상. 예. 장모님이 고구려 사람이니까. 비. 홍해에서도 넘어갔대. 2.25 때. 아, 고향이 같아. 송해 선생하고. 송해 동생하고 한 동네 살았다는데. 만난 일을 없고 그 근처에 살았대. 이거 다 거짓말이야. 장모님 뻥치는 거야. 같은 황해도에 사는 거야. 그 황해도 나물이라는 데 사는데, 나물이 그 언덕에 막 유랑창 주나. 이 송해 선생이 노래가 있어요. 원래 개그맨이긴 한데 코미디언. 노래도 있더라고요. 노래도 불렀어. 자기 노래가 있다. 당신 노래가 있다고. 아무튼 이제 이거 볶아 드릴게요. 저거 이제 후라이팬에 돌리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냥 멸치를 볶아 주기에는 너무 무임 이제 무임으로 지금 일하거든요. 무노동. 아, 무노동 아니지, 뭐죠? 무임금 노동이에요, 노동. 원래 이거 아내가 다 해야 되는 건데 남편이 이게 뭔 짓이냐. 일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술이나 먹으면 돼. 괜찮아. 집에서 띵가띵가 이게 뭐야 이게. 아침부터 금정혜님이 또 노래 하나 올렸네. 또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금정혜님. 예, 땡큐 고자님에서 응원합니다. 금정혜님 대전 살아요. 저는 이제 이건 이제 아들놈이 사온 건데 버터링 쿠키랑 똑같은 거예요. 버터링 쿠키. 예, 노브랜드에서 사온 건가 봐. 예. 하나 먹고. 두유 먹고. 아침에. 제가 아침밥을 안 먹기 때문에. 제 채식주의자라서 잘안 먹어요. 이런 거나 먹지. 채식. 이것도 풀이니까. 이것도 풀이지 뭐. 아몬드도 풀 아니야? 요! 멸치 볶아줄게. 아몬드 넣고, 견과류. 좋아, 고마워. 맛있을 것 같아, 안 맛있을 것 같아? 네 형이 벗기 전에 빨리 많이 먹으라, 알았나? 시작. 이제 볶아볼게요. 준비할 건 이제, 중요한 건 식용유, 포도씨유인데, 저 원래 콩기름도 써도 되고요. 똑같아요. 그냥 포도씨유 산 거예요. 포도가 불쌍해서 사준 거야. 참기름하고 이제 매실청, 매실당. 예, 올리고당이 필요해요. 올리고당. 예. 설탕은 안 넣으셔도 돼요. 설탕을 넣으시면 이렇게 나중에 볶을 때
딱 부서져요, 이렇게. 그 물엿을 또 많이 넣으면 또 바삭바삭해요. 막 과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엿도 이렇게 두세 번 뿌리고 마세요, 이렇게. 많이 달다고 마시는 건 아니에요. 설탕도 많이 넣으면 막 과자 같아. 뭐, 저거 뭐죠? 어른들은 아실 텐데. 저거 뽀빠이 과자 같아. 그 멸치가. 바삭바삭바삭하고. 물기가 없어. 과자 같아, 과자. 라면땅 비슷하다고. 멸치 볶음이. 알았죠? 예, 진간장 좀 필요하고요. 예. 진간장 이제 햇살당면 청정원이 하나 끝났잖아 보세요. 이제 샘표 하나 또 샘표가 불쌍하잖아요. 샘표 또 예. 간장하면 원래 샘표인데 간장은 사실 뭐 몽고 간장이 맛있긴 해요. 이제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몽고 간장 이름은 안 좋은데 몽고 간장이 맛있어요. 제가 다 먹어봐서 알아요. 일반 시중 다 백화점 간장 말고 일반 시중 마트에 있는 간장을 말하는 거니까 더 좋은 간장은 많죠. 더 좋은 간장은 우리 어머니 간장이 맛있지. 근데 간장은 잘안 준다고. 된장, 고추장은 주는데 간장은 잘안 주대. 자린고비야. 우리 김봉산 씨. 아, 우리 안면도에 우리 어머니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마늘은 사실 저는 마늘을 좀 넣는데 마늘을 안 넣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멸치볶음에 마늘을 안 넣으셔도 돼요. 취향에 따라서 청양고추를 한두세 개 넣으시면 되고요. 잘라서. 그 마늘콩을 넣어서 마늘콩이나 새우 같은 거 건새우 넣어서 볶아 드셔도 되고. 그렇죠? 뭐 이건 있는 대로 넣는 거니까 막 그냥 답이 없어요. 한식이 답이 어딨냐? 내가 만들면 되지. 한식이 답이 어딨어? 내가 만들면 내가 요리사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오케이. 깨소금 마지막에 깨소금 뿌리시면 돼요. 깨소금. 아, 볶아 보겠습니다. 예. 일단 닭발 팬에 이제 팬을 잡은 다음에 포도 씌우고 저 식용유를 넣고 콩기름이나 넣고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을 좀 크게 두 주먹을 그게 이제 멸치 두 주먹을 쳤어. 그냥 가스 잡은 다음에 바로 가스가 바로 달궈지면 바로 꺼야 돼요. 계속 켜놓고 볶으시면 멸치가 같이 과자처럼 바뀌어요. 식용유가 좀 적잖아요. 식용유 추가하시고요. 과자도 하나 먹고요. 가스는 빨리 꺼야 돼. 식용유를 듬뿍 넣고 참기름을 좀 넣으시고요. 계속 일단 한번 뿌려주시고요. 일단 타지 않아야 돼요. 간장을 좀만 뿌려주세요. 많이 뿌리시면 짜요. 멸치 자체가 짭짤하기 때문에 가시다가 다시 가스를 켜요. 계속 중요한 건 가스를 계속 켜놓고 볶으시면 안 돼요. 타요. 다른 날에 바로 껐다 다시 볶다 다시 한번 딱 데프면 돼요. 이렇게 기름에 코팅만 한번 시키면 돼요. 이게. 기름이 원래 180도, 2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꺼요. 또 키고 볶으시면 타요. 그다음에 썰렁하니까 넣고요. 아까우니까 만두가 다 부순 거 아니까 아깝잖아요. 하나 먹어야 돼. 뭐 난로도 먹는데 사실 난로도 뭐다 익혀진 거잖아. 며칠 원래 처음에 바다에서 요즘에 배에서 삶고요. 예전엔 멸치를 그 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삶아요. 삶아. 아주 오래 전에는 80년대에는 반가시로 삶았어요. 이렇게 제가 다 알아요. 그 고향이 안면도라서 아버지가 멸치뼈를 했나 했으니까 까나리뼈도 하고 새우뼈도 하고 꽃게뼈, 통발뼈 다 있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배를 한 45년 하셨어. 제가 서해바다에 남해바다에 모든 라인들을 고기 잡는 방식을 알고 있어요. 동해바다 또 알죠. 동해바다 체납기 어선도 제가 알아요. 거기 별장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속초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몇년 살았거든요. 아니, 별장에 살았다고. 매일 사는 게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참고로 동해바다는 낚시가 안 돼요. 낚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바람 한 분. 동해바다는 다시마밖에 없어요. 다시마. 멀거리가 별로 없죠. 그 동해바다에 있는 모든
횟집에 있는 것들을 양어장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양어장. 그 동네는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잡히지 않아요. 가자미 이런 것밖에 없어요. 가자미, 도루묵, 양미리, 그 다음에 비싼 게 문어, 문어. 그 다음에 돌참치라고 조그만 거 있죠, 참치. 참치 새끼. 있잖아요. 1미터 안 되는 참치 있잖아요, 참치. 가다랑어, 참다랑어, 예, 뭐, 다랑어 종류가 많죠. 예. 그 다음에 거의 뭐, 잡히는 게 거의 없죠, 사실은. 그 다음에 오징어, 물오징어, 쓰림이라고 하죠? 물오징어. 물오징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예. 요새는 뭐 수온이 바뀌어서 동해바다 고기가 서해바다로 오고, 서해바다 고기들이 또 동해로 가고 남해로 가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수온 따라서 뭐 고기가 움직인다더라고요. 이제, 잠깐만요. 야채를 좀만 넣을게요.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애들 생각하면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제가 밤뿌리하고 청양고추 2개, 땡초를 넣었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한번 뿌리고 불을 한번 가스불 다시 켰어요. 잠깐만 데펴주고 끝내. 많이 달궈지면 바로 가스 바로 끄세요. 또 올리고당이나 불려주면 서너 번만 불러 봐. 살짝 멸치가 뭔 지가 있겠네. 멸치도 생선인가? 멸치가 생선이 맞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예쁘죠? 이제 뚝배기가 장맛이라고 그랬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멸치는 한두 번 볶아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뱉는 자식이라서. 예. 이걸 매운 멸치 볶음 만들고 싶으면 처음에 고추기름을 먼저 만들어. 고춧가루 한 숟갈 기름에 달군 다음에 젖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빨간 매운 고추기름으로 이제 볶아진 그 멸치 볶음이 나와요. 알았죠? 매우게 드시고 싶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희 집에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멸치 볶음은 끝냈고요. 저는 뭔가 제가 미치는 것 같아서 버터링 쿠키나 하나 먹고. 두유도 먹고. 자, 오늘 영상까지 업로드 해드릴게요.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몬드 대신 땅콩, 뭐 해바라기 씨 이런 거 넣으세요. 잣, 호두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대신 새우도 똑같이 하시면 새우. 새우 마늘종 볶음도 똑같이 하시면 돼. 그냥 그게 다 그거야. 이건 요리가 아니야. 그냥 기름에 코팅한 거지. 맛있게 드시오. 저는 일로 가야 돼서. 땡큐. 감사합니다.